카페인 이렇게들 생각하시니까 나는 평소에 커피 잘안 먹으니까는 카페인으로부터 좀 자유롭지 않나 이렇게들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무심코 먹는 음식 속에도 카페인이 꽤나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 음식들을 저희가 좀 이렇게 순서대로 한번 준비해 봤는데 좀 네. 보실까요? 제일 아래 보시면 녹차 티백이 있어요. 녹차 티백이 15mg 정도 들어 있고 초콜릿이 보이시죠? 16mg, 콜라에도 23이나 그리고 홍차에는 25. 케이크, 이 달달한 케이크에 36mg이나 들어있고, 에너지 음료 훌쩍 뜁니다. 67.9. 그리고 많이 드시죠? 봉지커피, 믹스커피에 69, 캔커피는 더 많아요? 74, 원두커피 125. 그리고 놀라지 마세요. 아이스크림. 녹차 아이스크림에 한 통에 150mg. 이건 진짜 아기들도 많이 먹는 거라 더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요. 예. 보시면서도 굉장히 놀라시는 게 우리가 무심코 먹었던, 즐겨 먹었던 의외의 식품에도 카페인이 정말 많이 들어있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이 가운데 우리가 커피 대신 이제 건강을 생각해서 먹는다는 차 종류, 녹차, 홍차 이런 데도 카페인이 생각보다 상당량 들어있어요, 교수님. 네, 맞습니다. 차에도요, 커피보다는 덜하지만 카페인이 꼭 들어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차의 종류라든지 어떻게 우려내는지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요. 자료를 보면요. 우리가 1회 양을 180cc라고 했을 때 그 가운데 한 22mg에서부터 한 74mg 정도의 카페인이 들어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티백에서는 이거보다 조금 덜하죠. 녹차 티백이 15mg, 홍차는 25mg 정도가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카페인이 예민한 분들은요, 네. 차만 마셔도 가슴이 두근두근 뛰면서 흥분되면서 안절부절하는 어떤 그런 증상이 있게 되거든요. 이러신 분들은 차를 드시더라도 카페인이 안 들어가 있는 그런 허브차 같은 이런 종류를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 앞서 이제 그림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게 녹차 아이스크림 아니면 뭐 초콜릿 같은 네. 뭐 케이크 같은 거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카페인이 많이 들어갔다는 거 이거 정말 우리가 조심할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커피는 커피 열매에서 추출하고 네. 콜라는 콜라나무에서 추출하고 초콜릿은 카카오나무, 네. 과라나는 과라나나무. 어디에서 추출했느냐에 따라서 이름만 다르지 다 카페인인 거예요. 그래요. 다만 이 카페인이 각 교유에 가지고 있는 성분하고 어울리느냐에 따라 어떻게 어울리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좀 달라지는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그래서 아이들 무심코 먹는 아이스크림, 과자, 콜라, 음료 이런 거 그냥 방치했다가는 네. 그 카페인에 중독될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셔야겠어요. 네.